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못다한 이야기, 로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임 방법 중에는 피임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로프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로프의 피임 실패율은 0.2%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또 5년간이니까 그 어떤 약은 것보다도 비용이 싸죠. 싸죠. 맞아요. 매달 피임약을 챙겨 먹는 비용 피임약이 생각해도. 생각보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해도 뭐만 원이라고 해도 네. 12만 원 곱하기 5면 60만 원이고요. 근데 그쵸. 60만 원 안 들거든요. 그쵸. 루프 시술하기 전에 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좀 중요하긴 하죠. 염증이 이제 골반염이 있었던 저 기억력이 3개월 내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성병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 실제로는 하시는 게 금기 좋죠. 상황이고요. 그게 좀 호전된 후에 하는 게 맞기는 하고, 물론 이제 생리통을 허리로 하시는 분들은 루프 너무너무 때문에 아프실 수 통증이 있어요. 허리로 아플 수 있지만 그 통증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소염 진통제로 조절이 되고 보통 한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호전되는 괜찮아지시긴 경우가 하죠. 많습니다. 그러면 신원장님, 우리 루프 넣을 때 네. 마취 해드리나요? 대부분 마취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한세 번. 항상 저는 위원장님. 안 아파요. 맨날 거짓말쟁이처럼 그러는데 상담해 드리고 들어가서 지금 해요? 네, 지금 해요. 세번 아플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실을 자르고 끝이거든요. 네. 우선 기를 내는 거한 번. 그 길이 잘나 있는지, 그리고 맞아요. 자궁 크기랑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구가 한번 자궁 안에 들어갈 때한번 아프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들어가게 들어갈 때 되죠. 아프고. 루프 가이드를 이제 들어갈 때한번 아프고요. 그러고 나면 끝나요. 보통은 생리통이랑 비슷하거나 좀 심하신 분들은 좀 그거보다 좀 아프시다고 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이거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만약에 그러시다고 하면은 이제 수면 마취하에 시행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좀 그쵸. 더 편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 간혹 이제 뭐 분만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워낙 길이 좁아서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 성근증이나 좀 근종이 있는 좀 막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플 수 맞아요. 있어서 그런 마취가 필요할 경우는 수도 저희가 있습니다. 뭐 잔인하게 막 끝까지 봅시다 이러지 않고 잔인하지 않아요, 잘 이렇게 저희는. 주무시게 해서 넣어드리니까 막 아플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또뺄 때는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뺄때뺄 아프나요? 때가 덜 아프죠. 근데 이제 보통 여기 그러니까 모형이 있는데 여기 실이 이게 자궁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빼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철사다 보니까 관계할 때 조금 철사는 아니지. 철사 느낌이니까. 생각보다는 실이라고 하는데 되게 약간 까치까치. 탱탱한 꼭 낚싯줄 맞아, 같은 맞아, 맞아. 그런 실이어서 그 실이 이제 잘 보이면 그 실만 잡고 빼면 너무 안 아프게 금방 금방 빠져요. 빼시는 경우가 빠졌나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근데 중요한 거, 이제 기한을 좀 지키시는 게 좋아요. 가끔, 루프 넣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럼, 10년 됐나? 약간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에 이제 피임 효과도 떨어져 있고, 안에 자궁 안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꼭 있어서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너무 오래 그래서 그런 놔두면. 경우는 아프실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요. 맞아요. 그죠? 네. 루프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보통은 자궁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있어서 루프 모양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대에 누우시면 보통 저희가 여기 이제 기구를 넣고 기구를 잡고 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를 먼저 잽니다. 요거는 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맞아요. 길을 찾는 거. 한번 아픕니다 하는 거는 요 자궁 경부를 통과하는 통증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프고요. 그래서 잘못만 하신 분들은 좀덜 아프신데 그쵸. 이게 안 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길이 쟀던 것만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T자로 날개가 이렇게 T자로.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원래는 원래는 이게 작아지니까요. 이렇게 모형이라 하면 요렇게
남는 게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을 이렇게 자르 여기서 자를 거였어. 가끔 가끔 밖에 자른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빼기 쉽게 한 요 정도 잘라드리면 나중에 뺄 때 편하게 뺄 수 있어서 하는데, 이제 가끔 아 이제 관계하실 때 좀 닿고 아파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좀 살짝 잘라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루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